보시죠.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323쪽이죠. 그러니까 책의 323쪽입니다. 그러니까 323쪽 네모 5번 정비사업 조합이 있고 양과 1번 반과 1번 구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표시형 정비구역 지정고 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표시형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표시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로 정하는 아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 1번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표시형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 전체 내용을 다 칠판에다 옮겨 쓰고 가죠. 동그라미 1번 전체요. 그러니까 칠판 보시죠. 일단 땅이 정해져야죠. 사람이 정해져야죠. 그 정해진 사람들로 조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제주도 땅 주인, 아프리카 땅 주인 같이 모여서 조합 만드는 거 아니죠. 정비구역이 정해져야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몇 인 이상이 나서서요. 5인 이상이 나서서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요. 과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크게 쓰시고요. 정오, 과, 추 크게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덟 줄을 다 옮겨 썼다고요. 정오, 과, 추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오의 깡충, 깡충, 깡충이죠. 과추, 과추, 깡충, 깡충, 깡충입니다. 정오의 깡충. 다음 순환 때는 10분 더 땡겨서 딱 12시에 맞추겠습니다. 정오의 깡충. 이거 갖고 12번, 그러니까 4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정오의 꽝충, 그러니까 추진의 구성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선 뭐 두 가지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요. 그 언저리에다가 323쪽 위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총의 2분의 1 이상 X 쓰시고요. 그러니까 총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총수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쪽수의 2분의 1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요. 1, 2, 3, 4, 뭐 1, 2, 3, 4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러니까 쪽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쪽수의 2분의 1 이상이 있었어요. 쪽수의 2분의 1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느 사안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사람 수가 100명이었다고 치죠. 그러니까 100명이었으면 2분의 1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상이면 그 숫자 포함돼요? 안 돼요? 5 이상, 5 포함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100명이면 그러니까 2분의 1이 얼마고요? 50명이니까 50명 이상, 50명이면 되죠? 그래서 50명 찬성으로 간다고요. 반대한 사람이 50명입니다. 니네랑 우리랑 숫자 같은데 어떻게 밀고 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기분 안 좋겠죠? 찬성 쪽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고요? 법이 그렇지롱 찌롱 하고 밀고 간다고요. 그 반대쪽에서 세상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엄청나게 갈등이 커졌죠. 갈등이 커져서 이제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고요. 쪽수에는 2분의 1 이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2분의 1을 넘어야 된다. 반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과반입니다. 과반이니까 100명이면 50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1명은 돼야죠. 51대 49, 101명이면 51대 50. 아무튼 반대보다 찬성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요? 쪽수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없다고요. 쪽수에는 뭐 그냥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쪽수에는 뭐가 없다고요? 2분의 1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리는 반 이상이 아니라 반 넘어야 된다. 반 초과. 반 초과. 그러니까 과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수에는 2분의 1이 없다는 거고 따라서 2분의 1 숫자가 나와 있으면 그건 쪽수가 아니라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아무튼 쪽수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숫자 온 건 뭐였어요? 쪽수 2분의 1 X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나머지들은 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쓰셔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 소유자 50명, 정비사, 건축물 소유자 50명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추진회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질 턱이 있나? 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덕선이네 동네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엄마 어디 가실 때 아기 맡기면 시계방 아저씨 잘 봐주기도 하고 붙인 게 생기면 같이 나눠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금 재개발 한답니다. 이제 사이들 막 나빠지,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다정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제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생각 다르죠. 돈이 다르다고요.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가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조합의 전체 약속이 정관인데 정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싸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뭘 거치게 한 거고요. 추진위원회를 거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두어서 정호의 깡충 다섯 명은 위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섯 명 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95명은 그러니까 아직은 조합 만들기 전이니까 조합원이 아니죠. 그냥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이고 추진회가 없을 때는 서로 싸우는 거지만 추진회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싸울 필요 없다고요. 큰 땅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뒷 내용을 봐셔야 됩니다만 보셔야 됩니다만 지금 100명이라고 했을 때 정호의 깡충이니까 과반 반 넘게 51명 도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75명의 기타 도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4표를 더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51명 도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려면 75명 도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4표는 더 받아야 조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없이 그냥 완전 또 새칠로 75표를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51표 인정해주고 추가로 받게 해줍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큰 땅 가진 사람, 이래야 우리들 도장 찍어줄 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면 안 찍어줘. 작은 땅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요것이 꼭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땅 가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건물, 집 가진 사람. 요건 꼭 이렇게 해야지. 상가 가진 사람. 우리 그동안 장사 못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등등등. 소유자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누구한테 싸움을 시키라고요? 다섯 명한테 싸움 시키라고요? 다섯 명이 위원으로 나섰어요. 위원으로 나선 이유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이런 사람 중에 0.001%요. 나 뭐 하려고요? 조합장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 뒤에 조합장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 노리고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 싸우려고요. 얘네들끼리 싸우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더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 의견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쪽 사람들 반대해서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아무튼 친구들끼리 싸우라고요. 소유자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뭘 두 개 한 거고요. 추진위원회를 두 개 한 거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뭐 만들면 끝이에요. 조합 만드는 게 일이고 조합 만들면 끝이죠. 없어질 조직입니다. 없어질 조직. 뭐 시험에 뭐 거의 나온 거 없고요.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327쪽이요. 327쪽 가운데 부분에 방괄호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의 관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그러니까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표시요. 그러니까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조합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예로 51표 그것도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짜장면집 외상값도 넘어가는 거죠. 채권 채무의 가장 핵심적인 것까지 다 조합으로 이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합을 만들겠죠. 양괄 2번 정비사업 조합이 있고 아이고 양괄 2번 정비사업 조합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원칙적 시행자 쓰시고요. 그 뭐 아무튼 그러니까 고딕 글자 빼고 하나 둘 아무튼 뭐 몇 줄이요. 그 전체가 다 원칙적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여기죠. 원칙적 시행자, 예의적 시행자 다 합친 전체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요것과 다른 거 합쳐서 12번 나왔습니다. 아까 책에서 몇 쪽 걸쳐서 봤던 것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다고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시장무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아니면 뭐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근데 재개발 20인 미만이면 조합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수 있다가 있었죠. 그 전체 내용입니다. 보면요. 양괄 2번 그러니까 시장무수 등 표시요. 시장무수 등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 가 인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표시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25조 1항 2호.
그냥 거기서요. 주체주구 돼요. 25조 1항 2호. 그러니까 괄호, 이퀄,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표시요. 20인 미만. 그리고 그 아래 고딕 글자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그 끝, 괄호 끝에요. 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개발 경우에는 그러니까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방괄 1번.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정호의 깡충 51명이었죠. 100명 중에서요. 여기는 이제 조합 만들려면 75명의 이것저것이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방괄 1번. 저 설립인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서 가. 그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보세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보세요.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니은번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서 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가 주체 줄여 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그다음에 기울진선 사선 그고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통, 표시요. 각통, 괄호 넘어서 별, 구분, 그러니까 소유자의 과반수, 표시요.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가로 넘어서 와,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그구요. 그러니까 주택단지, 전체, 표시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이 4분의 3, 표시요. 면적이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뭐 기억의 박스 안의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수의 인가를 받는다. 뒤급반, 위 니은에 불구하고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서 가,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때에,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표시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이 3분의 2, 보세요. 면적이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의 차이가 있죠. 지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재개발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재개발은, 그러니까 쪽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그러니까 뭐였구요? 동마다 과반 2고, 그러니까 쪽수 4분의 3,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동마다 과반이고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귿이요.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낡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특별하면 그 옆에 붙어있는 단독주택 몇 채 합쳐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고요?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단지 아닌 곳이 있으면 네, 강의 노트 보시죠. 강의 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38쪽이요. 그러니까 38쪽 그러니까 3-13 그러니까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위한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 38쪽 그러니까 메모해 주세요. 아직 안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우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3-13이요. 그러니까 표가 세 칸이 있죠. 그러니까 세 칸 중에 그러니까 재개발.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1이 오니까 또 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잡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칠판에 썼던 거고요. 그러려고 이제 불러 했던 겁니다. 재개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곳.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재건축 주택단지에서 동마다 과반.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이죠. 그 아래 줄여 분자만 끊어서 보면 어떻게 되고요? 3, 1, 3, 2, 3, 3 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1, 3, 2, 3, 3 이에요. 그러니까 3, 1, 3, 2, 3, 3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니죠.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는 동마다 과반이 더 붙어있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 3, 3이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게 3, 3, 3입니다. 3, 3, 3 해도 되고요. 셋, 셋, 셋 해도 되고요. 뭐라고 해도 되고요? 셋, 셋, 셋 끝났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 다음 뭐가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네요. 달릴 걸로죠.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됐고요. 그러니까 셋, 셋, 셋 하나, 둘, 셋 됐고요. 뭐요? 몰라요. 그냥 셋, 셋, 셋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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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이고요. 여기 밖에는 얼마로고요? 셋, 둘, 삼, 이, 이죠. 그것을 박, 삼, 둘이라고 읽을 수 있죠. 박, 삼, 둘입니다. 삼돌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박삼돌입니다. 그러니까 박삼돌 됐고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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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박삼돌 끝났습니다. 됐고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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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박삼돌 이면 12문제 됐고 이걸로 12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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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박삼돌이라고요. 그러니까 됐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마세요. 제발 지금 외우지 마세요. 외워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외울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동빵이라고요.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도시정비법만 나오면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쪽수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없다고요. 도시정비법에서는 쪽수 2분의 1이 없다는 거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섯 번만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1이요. 그러니까 7분의 1이요. 100분의 1이요. 2분의 1이요.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쪽수가 아닌 거죠. 쪽수에는 2분의 1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쪽수가 뭐였고요? 셋셋셋 셋셋셋였고 면적이 뭐였고요? 하나 둘 셋입니다. 면적이 하나 둘 셋이고 아무튼 그런 거 소용없이 셋셋셋 하나 둘 셋이면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박삼둘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이 재개발이요? 뒤가 재개발이요? 그것도 관계없어요.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민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강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100% 동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는 거죠. A, B 뿐만이 아니라 집단 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1이 7분의 1이요, 2분의 1이요. 2분의 1이니까 50%죠. 여기는 3이요. 7분의 3이요, 5분의 3이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이죠. 75죠. 그러면 50과 75 중에서 민법 100에 가까운 게 뭐예요? 75죠. 재건축이 민법 쪽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고요? 재건축입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셋셋셋 하나 둘셋 박삼돌이면 됐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동마다 과반 그러니까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의를 받아야 조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러면 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이제 조합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뭐 다음과 같은 현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마다 과반이고 그다음에 쪽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이 필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단지에 그러니까 101동이고요. 그러니까 101동은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20집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5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106동은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200집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20집이 있습니다. 그게 106동이고 106동과 같은 200제곱미터짜리가 5동이 있다고 치죠. 아무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어. 뭐 시험에 한두 번은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뭐 쓰거나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A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줬다고요. A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주면 요건이 세 개니까 당연히 세 군데 막대 그래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B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줬다고요. 그러니까 B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줬으면 요건이 세 개니까 세 군데 막대 그래프에 올라가게 되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일정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101동, 그러니까 102동,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106동, 그러니까 107동, 점점점, 단지 전체, 그러니까 쪽수, 그러니까 단지 전체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1동에서, 102동에서, 106동에서, 107동에서, 110동에서 10개가 있다고 치고요. 10동이요. 그 다음에 단지 전체에서 일정선이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동마다 과반이니까 반 넘어야 되죠. 반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단지 전체 4분, 그러니까 셋이죠. 4분의 3,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 여기는 이제 도착하면 되고 반을 넘어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A 아줌마가 두 장을 찍어줬습니다. A 아줌마가 두 장 찍어주면, 그러니까 뭐예요? 101동에 20집 중에서 한 표 올라갔죠. 아, 그러고요. 먼저 지금 이게
10개의 동이 있으니까 짝대기가 지금 12개죠. 10개 동. 죄송합니다. 그냥 두 동씩만 하죠. 그러니까 두 동씩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동씩만 하면 그러니까 101동, 102동, 106동, 107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없죠.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판에 짝대기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짝대기 6개. 동마다 반반반반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쪽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5개는 다 됐어요. 근데 하나에서 안 됐어요. 돼요 안 돼요? 설빙가 못 들어가죠. 5개는 됐어요. 하나에서 안 됐어요. 못 들어가죠. 다 도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1동 A 아줌마가 두 장 찍어 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마다 과반 그러니까 20집 중에 한 표 동의가 있었죠. 한 표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40집, 40집, 80집이죠. 80집 중에서 A 아줌마 한 표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지금 뭐 400과 800, 그러니까 200과 400, 1200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A 아줌마 1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A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주면, 동의서를 써주면 세 군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골고루 동의를 받아서 아무튼 정해진 숫자에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아줌마가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106동에서 한 표 올라간 거죠. 106동에서 한 표 올라갔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전체 쪽수에서 한 표 올라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전체 면적에서 그러니까 200만큼 올라가게 된 거죠. 106동은 200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06동은 200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개에 다 도착을 해야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쪽수는 뭐고요? 작은 땅 가는 사람도 땅땅거리는 게 쪽수이죠. 아,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큰 땅 가는 사람 땅땅거리는 게 뭐고요? 면적. 아, 그쪽 집 두 집 앞이야. 나랑 하나 같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서,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 조합을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됐고요. 가운데 또 봤으니까 다음 쪽 보시면, 그 39쪽이요. 그 39쪽에 3-15 조합원이 있습니다. 표가 4칸이요.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둘째 줄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경우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였죠.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조합 주거환경에는 조합이 없죠. 칠판이요. 달동네 지원사업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적 주체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지 여기는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죠. 주거도 조합이 없다고요.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셋째 줄 계속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익사업 쪽 보죠. 그래서 강제가입이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민법 쪽 보죠.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그 아래 그러니까 조합원지위 사고팔 수 있냐 없냐가 있는데 뭐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정당한 지상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아니면 사고팔아봤자 권리행사 제한하겠다. 근데 언제 걸리냐면 투기잡자 할 때 그런 것들이 걸리게 돼요. 그런데 이쪽은 주택법을 보셔야 이해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쪽 조합원 지위 이전 여부에 대한 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조합에서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3개 지금 설립인가 요건 강제가입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위 이전할 수 있냐 없냐 차이점 3개 그리고 이제 워낙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조합 운영의 공통점 갖고도 이제 시험에 같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두 문제라고요. 이제 책으로 보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요건은 봤고요.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세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334쪽이요. 334쪽에 방과 3번 조합원, 동그라미 1번 조합원, 기억번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데요. 출판요 이렇게 쓰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해버린다고요. 그걸 못 보겠다고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국의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즉 강제가입이 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 가운데 동의한 자만 조합원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면 다 알아버린다고요.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얻었다고요. 쟤네들은요.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잖아요. 월급 받고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쟤네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을 못 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번호 땡땡 정비사업의 조합원 괄호 넘어서요. 은 토지등 소유자 되세요. 토지등 소유자 괄호 넘어서 로 아되 되죠. 로 아되 기울어진 선 사선 거고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글자 괄호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로 아되 그것만요.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그러니까 조합 보면 토지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첫째 줄 괄호는 관계없고요. 둘째 줄 토지등 소유자 괄호에 있는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표시요.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리고 보니까 재개발은 강제가입이고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그 둘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 표시요. 여러 명 대표하는 한 명 표시요.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여러 명 아래다가 투기 X 쓰시고요. 투기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하는 한 명 아래다가 1표 1표 1채 1채 쓰시고요. 1표 1채를 주겠다는 거죠. 투기꾼 여러 명 설치고 다녀봤자 1표 1채만 주겠다는 겁니다. 박스의 1번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 표시요.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데 그 여러 명입니다. 뭐 여러 명이니까 좀 겸손하게 조신하게 뭐 두 명, 세 명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숫자를 쓰시고요. 480명이요. 여러 명 공유 480명 공유 하고 있으면 한 표 한 채. 그러니까 2번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 표시요. 1세대에 속하는 때.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괄호 넘어서 후 표시요. 후 한 명 표시요. 한 명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 표시요.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들이죠. 보시자고요. 뭐 여러 명 설치받자 그러니까 한 표 한 채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땅 하나를 480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숫자고요. 그러니까 몇 평짜리요? 8평짜리요. 그러면 26제곱미터입니다. 5525라고요. 5525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5m 10m 달리기 가끔 아세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었죠. 5m 5m 딱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에 480명 들어가서 서요? 못 들어가죠. 발가락도 못 디밀죠. 발톱 깎아서 던져놓고 그러니까 거기도 내 땅. 그러니까 이쪽 규정이 깔끔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노리고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중개업하던 친구하고 법무사하고 둘이 짜고 그냥 장난한 거죠. 그냥 민법의 소유에 공유는 소유예요? 아니에요? 소유이죠. 그러니까 소유에 그러니까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가 있고 그러니까 공동 소유에 뭐가 있고요? 합유, 공유, 총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도 소유자요. 나 민법 알아.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분양한다.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공유도 소유자고 소유자도 분양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한 채씩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25제곱미터 8평짜리 땅을 먼저 2분의 1, 2분의 1 쪼개놓고요. 그다음에 8분의 1 쪼개고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등기 비용만 떼돈을 번 거죠. 중개업소 팔아먹으면서 중개 그 수수료 하고요. 중개업소 그러니까 떼돈을 번 겁니다. 뭐 나중에 그러니까 480분의 1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 장난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로또 사는 셈 치고 근데 그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요.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이 말에 솔깃해서 들어간 사람도 적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유도 소유자예요. 소유자면 아파트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이걸 사업을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25제곱미터 525제곱미터 가져오면서 그쪽 사람들에게 아파트 480채 뿌려가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포기했다고요. 이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이를 악물고 아무튼 법 규정에 넣은 게 뭐고요?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봤자 몇 표요? 한 표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재개발 한 사람이 5개 갖고 있어도 한 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많이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따로따로 해놓는 거죠. 이름을 다 따로따로 해놓는데 삼촌도 못 믿겠고 고모도 못 믿겠고 믿을 사람 우리 집 식구밖에 없네. 그 집 식구를 다 돌려봤자 다 합쳐서 몇 표요? 한 표, 한 채라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못 올라고 써놨대요. 아,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막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한번 생기면 써놓고 어디서 지금 어떻게 또 마찰될지도 모르는 채로 또 써놓고 그런 겁니다. 7번 보시죠. 아까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다고요. 여기서 이미 사람 정해졌어요. 또 조합 설립인가로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죠. 명단이 확정됐는데 이거 3번은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뭐 심심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써져 있으니까 읽긴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개똥이가 만제곱미터 갖고 있다고요. 만제곱미터 갖고 있고 조합원들만 분양 시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개똥이가 조합 설립인가가 있은 다음에 100제곱미터 100개 로조각 내세요. 사람 이름 다 달리 했습니다. 그래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당연히 조합원 명단으로 확정된 사람만 받는 거고, 또 이미 정비구역 지정된 사람 명단 다 확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튼 명단 확정된 뒤에 장난해봤자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 뒤로 또 이제 조합과 관련된, 아까 이제 차이점 하나가 더 남아있고,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조합 운영에 관련된 이제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이제 쭉 넘어오셔서, 책 347쪽형, 347쪽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있습니다. 347쪽형, 제3관 네모 1번, 보면 사업 시행자는 기울어진 선 사선 극구형, 정비계획에 따라 기울어진 선 사선 극구형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정비계획에 따라 앞뒤에다가 사선을 긋자고요. 출판요, 사업 시행 계획서가 뭐예요? 두 번째 계획이죠. 두 번째 계획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여기에 초등학교 두 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초등학교 다섯 개를 만든다든지, 아까 용적률 300% 그래서 3만 제곱미터로 안다라고 했는데 치만대로 5만 제곱미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 관청에서 정한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도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1, 2, 9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1, 2, 9.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토지용계획 표시요. 토지용계획, 괄호 있는 건축물 배치계획 표시요. 건축물 배치계획. 그러니까 2번, 정비반설 표시요. 정비반설 설치계획. 그러니까 9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표시요. 건축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보셨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스스럭망 건물엉망이어서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에도 위치뿐만이 아니라 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고, 설계도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와야 되고요?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당연히 들어와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이 글자 저 글자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내용 이해하시면 됐죠. 사업 시행 계획서는 다 생략합니다. 선호장 넘어와서요. 355쪽에 관리처분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이어지게 되니까 좀 당겨서 먼저 쉬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먼저 쉬겠습니다.